전이 미국에서 와서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적극적이고 그렇죠, 그렇죠. 통통 튀는 성격이었고. 근데 예슬 언니랑은 그때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 이렇게 그렇게 춤추는 게 좋은 거예요. 둘이 신나가지고 음악 틀어놓고 네.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경쟁하듯이 막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춤을 추고. 어디서요? 아, 뭐 정말 그때는 뭐 네. 진짜 집에서도 많이 음악 틀어놓고 뭐 진짜 왜 집에서 춤을 추죠? 음악 틀어놓고? 지금 생각해보면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. 그때는 그랬어요. 한때 또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진짜 댄싱 퀸이라고 그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? 그죠? 그런 게 춤 실력 이런 건 잘 녹 쓸진 않잖아요. 녹이 슬더라고요. 네. 녹이 슬었으면 네. 좀 봅시다. 아, 녹이 슬어요. 왜냐면 녹이 안 슬었으면 안 볼 필요가 없지만 녹이 슬었으면 진짜 웨이브가 그렇게 살아있네요. 이렇게. 살아있네요. 아, 아직 녹슬지 않았나요? 아, 네. 다행이네요. 그러자 한진 씨가 네. 그 달려온 길을 본 말이에요. 슈퍼모델에서 주가를 올리고, 그 다음에 예능에서 또 MC도 보시고, 어느 순간 드라마에서 주인공 가시고, 여러 가지 작품들 중에서 본인이 이렇게 슬쩍 이렇게 갈아치운 작품도 좀 있습니까? 이건 내 거다. 사실 가로챘다기보다는 제가 여름향기라는 작품도 캐스팅이 된 역할이었어요. 네. 근데 제가 윤석호 감독님을 미팅하러 갔을 때 그때가 19살, 20살 때였을 거예요. 20살 때 빨간색 미니 원피스를 입고 머리가 짧은 20살짜리 여자애가 통통통 와가지고 감독님한테 보고 미팅을 하는데 약간 당돌하기도 하고 씩씩하기도 하니까 감독님 눈에 드셨나 봐요. 그래서 대본 리즈까지 다 했는데 저로 막판에 바뀌어가지고 제가 그 역할을 또 하게 되고 낭만 18세라는 작품도 네네. 신지수 씨, 저랑 지금 하미모 같은 멤버이기도 한데 신지수 씨가 캐스팅이 됐어요.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한 교복까지 다 마쳤는데 그 미팅을 또 하고 나서 제가 또 막판에 또 캐스팅이 돼가지고 진짜 부랴부랴 촬영이 들어가가지고 신지수 씨가 저보다 15cm나 작거든요. 네네. 근데 그 친구한테 맞춰놓은 교복을 제가 입고 낭만 18세 촬영을 했었죠. 내가 결혼 못할 줄 알고? 두고 보라지! 왜 그렇게 갑자기 그러세요?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요. 그냥 이렇게 좀 보통 신인들 하면 좀 통통 튀고 이렇게 좀 적극적이고 뭔가 좀 당돌해 보이는 뭔가 잘할 것 같은 진짜 좀 그런 느낌 있잖아요. 얘 뭐 나쁘게 말하면 정말 똘끼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좀 보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러면 혹시 그 성유리 씨도 이렇게 그런 작품이 있습니까? 다른 사람은 내정됐다가? 저는 솔직히 제가 1순위였던 적이 거의 없어요.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이렇게 거절하시면 독사같이 이렇게 이제 느낌이 와요. 뭐 누구가 내정돼 있다고 뭐 한지혜 씨가 나온다 그러면 한지혜 안 할 것 같아. 그건 나한테 오겠지 뭐 이런 느낌이야. 그렇구나. 네. 그걸 별로 기분 나쁘게 안 받아들이고 굉장히 쿨하게 받아들이네요. 고마워하죠. 그 거절하신 분들에게. 인맹캠프는 1순위였어요. 아, 그래요? 근데 지금 뭐 드라마 몇 개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네. 자제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. 그럼요. 드라마가 지금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는데도 힐링캠프에 일단 집중하겠다. 힐링캠프가 저한테 1순위니까. 오늘 멘트가 아주. 잘 됐네. 툭툭툭툭 쳐주니까 아주 도끼가 반짝거려가지고 이게 막 처음에는 이렇게 있었거든요. 오니까 도끼가 그래서 안 물어요. 막 물어봐. 이야 좋네요. 아 근데 저도
제가 1순위였던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. 네네. 1순위 여배우는 누군가요, 도대체? 부러워요. 첫사랑 찾아.